믿을 만한 친구예요? 두렵거나 피하고 싶었거나 꼭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정법을 통해서 극복해보기로 한 백만족. 과연 이들은 몇 날 며칠 고민하며 작성한 도전과제들을 잘 수행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각자의 포부를 나누고 이제 드디어 출발입니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맹수 잡는 남자야. 설레이고 기대도 돼요. 배가 고파 봐야 이제 정글이구나. 저 이제 갑니다. 자리 드세요. 파파를 기억하고 있어요. 내려 쓰자마자 그냥 축축하네 여기. 드디어 도착한 캐리비안의 벨리즈. 이름도 생소한 이 나라는 백만족에게 과연 어떤 얼굴을 보여줄까요? 캐리비안 생존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바다에서 본격 생존을 할 섬을 찾아야 하는데 이 넓은 바다를 돌아볼 이동수단은 경비행기. 긴장 반, 설렘 반으로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바다 위에 뿌리를 내린 맹그로브 섬. 나무가 만들어낸 신기한 섬들 사이로 조금이라도 땅이 있다 싶으면 어김없이 들어서 있는 집들. 백만족이 둥지를 틀 섬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너 어디 벨력에 나오는 거 아니야? 감독님! 산호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산호초가 어떻게 만들냐면 산호로요. 산호가 자라서. 감독님!
이런 산호초 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독님, 저 정도 하얀